안녕하세요. 리라이프의 리라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알마인드 설치까지 마쳤는데요. 오늘은 알마인드를 살펴보고 저에 대한 마인드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알마인드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까요? 저도 알마인드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.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든 처음에는 설명서를 읽어보거나 도움말을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메뉴 탭에 있는 것들을 클릭해보면서 테스트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마인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지 첫 화면 한 페이지로 자세히 정리를 해줘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이렇게 플러스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클릭해보시면 하위 토픽들이 숨겨져 있거든요. 클릭을 다 해보시면서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단순하게 글로만 마인드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트, 메모, 문자 기호를 넣을 수 있고 하이퍼링크, 첨부 파일 등 참조 요소들 그리고 그림과 기호 및 클립 아트를 활용해 좀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게 구성이 되었습니다. 디자인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템플릿도 테마맵과 다른 템플릿 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맵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탭을 클릭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알마인드 활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인드맵을 직접 해볼 텐데요. 제목 쓰기부터 진행할게요. 중심 토픽에는 원하는 주제의 키워드를 입력할 텐데 저는 제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. 중심 토픽에서 주요 토픽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판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중심 토픽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합니다. 토픽을 지울 때에는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. 토픽 이동 시에는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방향키를 이용합니다. 주요 토픽에 크리에이터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하나의 주요 토픽이 입력되었고 그 다음 하위 토픽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총 3개라서 3개의 하위 토픽을 만들어 줄 텐데 첫 번째로 비트리라, 그 다음 두 번째로 3박자, 세 번째로 리라 if를 입력해 주겠습니다.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삽입해 볼게요. 그림 삽입은 토픽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그림을 클릭해 줍니다. 쉽죠? 이번엔 노트 기능이나 하이퍼링크 기능 모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토픽에 삽입을 해주시거나 위 메뉴 탭에 삽입 탭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틀리면 컨트롤 Z로 그 전 단계로 돌아가기가 가능하니까 겁먹지 마세요. 하이퍼링크도 하나 해보겠습니다.
이번엔 첨부 파일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면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맵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하거나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진행 방향이나 어느 쪽으로 토픽들을 맞춤할 것인지도 본인의 주제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세요. 이 정도면 저희들이 마인드맵을 하기에는 적절한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짜잔! 이렇게 저의 마인드맵을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저의 생각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여 담을 수 있으니까 일의 순서라던가 계획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집니다. 여러분들도 독서 요약이라던가 나의 인생 계획 혹은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마인드맵을 이용해 좀 더 쉽게 요약 정리하시고 계획해서 생각들을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